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뷔가 폴라로이드를 뚫고 나오는 잘생김으로 여심을 저격했습니다. 지난 23일 방탄소년단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BTS 뷔 폴라로이드를 공개했습니다. 뷔 에센셜 버전 발매 기념으로 공개된 폴라로이드 사진들은 4가지 버전으로 되어 스케줄을 소화하는 방탄소년단의 이모 저모가 담겼는데요. 이 중 뷔는 폴라로이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입체적이고 뚜렷한 이목구비를 빛내며 다양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속에서 뷔는 하얀색의 화려한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V를 그려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동화 속 왕자님이 등장한 것 같은 기품 있는 우아한 의상과 이마를 드러내 더욱 훤칠한 헤어스타일은 뷔의 귀공자 같은 분위기를 한층 더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뷔가 취한 동작은 뷔의 시그니처 포즈로도 불리는 뷔그니처로 손으로 크게 V를 그려 눈가에 가져다 놓은 동작인데요. 큰 눈망울에 뷔그니처를 더해 팬들의 심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 속에서 뷔는 치명적인 섹시함을 발산하며 팬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는데요. 뷔는 호피무늬 의상을 입고 젖은 헤어스타일링을 더해 섹시함의 정수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카메라를 향해 뷔그니처 포즈를 취했고 고혹적인 뷔의 눈빛은 화룡점정, 치명적인 매력을 완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뷔는 남친룩을 선보이며 팬들을 설레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얀색 상의에 핑크색 가디건을 어깨에 둘러 편안하면서도 댄디한 룩을 완성한 뷔는 풍성한 컬이 돋보이는 헤어스타일로 멍미를 한껏 발산했습니다. 뷔그니처를 더해 완성한 뷔의 남친짤은 훈훈한 대학생 같은 매력을 더했는데요. 뮤직비디오 속 파자마 패션을 착용한 폴라로이드에서는 편안하지만 멋스러운 매력이 돋보였는데요. 파자마와 블랙 헤어, 심플한 스타일링이었음에도 돋보이는 뷔의 높은 콧대와 입체적인 얼굴은 볼수록 깊어지는 멋을 자아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MTV 언플러그드에서 명품 감성 보컬과 국보급 외모로 전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4일 미국 음악방송 MTV 언플러그드의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출연해 잠시와 블루앤그레이, 라이프 고존,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콜드플레이 원곡 Fix You까지 5곡을 차례로 전세계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어쿠스틱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는 편곡과 곡마다 곡 분위기에 맞는 의상과 무대 장치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뷔의 자작곡 블루앤그레이 무대가 드디어 공개돼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뷔는 한층 더 깊어진 감성 보컬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는데요. 따뜻하면서 공기의 질감이 풍부한 저음에서 가볍고 청량한 고음까지 진성과 가성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유니크한 음색으로 파워풀한 가창력을 발휘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소울풀한 뷔의 목소리는 노래 분위기에 맞게 각각 다른 감성을 담아내며 어떤 효과 없이도 목소리 자체가 훌륭한 악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 MTV 언플러그드 퍼포먼스 베스트 순간 5 중 하나로 블루앤그레이의 비하인드를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롤링스톤 인디아는 블루앤그레이에서는 섬세한 음을 강렬하게 전달한 뷔의 보컬이 절대적으로 돋보인다고 극찬한 바 있으며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는 뷔의 목소리, 존재감이 좋았다. 보컬이 가진 매력이 대단하다며 극찬을 남기고 블루앤그레이를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을 곡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뮤지컬 스타 레이 살론과 할리우드 플래닛의 브라이언 켄터 등도 뷔의 보컬에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방송 전부터 뷔가 Fix You를 부른 짧은 영상이 올라오자 뷔의 본명 김태형이 월드와이드의 트렌딩이 되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방송 이후 일본 트위플 유명인 랭킹 3위 블루앤그레이, 테스 등이 월드와이드 각국의 실시간 트렌드를 장식했습니다. Fix You에서 뷔의 보컬은 콜드플레이 팬들에게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초록색 마이크의 남자, 센터에 앉아있는 남자, 엔딩을 한 남자에 대한 질문이 쇄도해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홈트가 취미일 것 같은 남자 아이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뷔는 최애돌에서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홈트가 취미일 것 같은 남돌은? 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인원 총 11만 3천여 명 중 4만 표 이상을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해 여름에는 JTBC 예능 프로그램 인더숲 BTS 편에서 뷔가 잔디 위에서 명상 혹은 요가를 하는 듯한 모습이 방송이 되어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는데요. 방송에서 뷔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수련하는 건강한 청년 김태형의 모습을 보여줘 모두를 감탄케 했습니다. 최근에는 달려라 방탄을 통해 테니스를 하는 모습도 그려졌었는데요. 테니스는
처음 접해보는 운동이었지만 귀는 탁월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양손을 사용해 뛰어난 재능을 보여 코치를 놀라게 했습니다. 코치는 테니스의 왕좌에 오른 왼손 천재 라파엘 나달을 연상시킨다는 극찬을 보내며 감탄했는데요. 팬들은 태영이는 집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다. 앉을 때도 늘 바른 자세인 태영이 너무 멋있다. 운동하는 태영이 모습을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눈부신 얼굴에 완벽한 피지컬. 운동까지 하면 아미들 심장마비 올 듯. 건강 미남 김태영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